안녕하세요. 연세 의료원 국제개발센터 소장 김문규입니다. COVID-19의 발생이 전 지구적으로 전례 없는 경제 및 건강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경제학자들은 COVID-19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 언론 매체에 따르면 COVID-19에 대한 한국의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했고 세계에서 가장 신속한 검사와 이 질병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COVID-19 사태가 각 대륙으로 전파되면서 한국 정부는 COVID-19 대응에 대하여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확진자가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의료진과 환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함과 선제적 조치로 COVID-19 병원 내 확산을 막았습니다. 사전에 확진자 발생을 가정한 매뉴얼 준비, 모든 직종 간의 유기적인 협조, 감염관리 원칙 숙지 및 SNS를 통한 빠른 의사소통의 결과였습니다. 이외에도 병원 입구에 발열 감지 카메라 설치, 모바일 사전 문진 시행으로 병원 내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하실 영상 교육 자료를 통해 신속 진단 키트의 적절한 사용과 한국의 의료기관들이 취한 대응을 보시길 원합니다. 또한 각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전문 의료인력의 역량을 강화함으로 COVID-19이라는 글로벌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 과정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듈 1 교육 소개에서는 COVID-19 동영상 교육의 목적, 구성, 기대 효과를, 모듈 2 COVID-19의 감염관리에서는 개인보호장구 착용, 손위생, 환경관리, 노출자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모듈 3 환자진료체계에서는 병원 방문 전 주의사항, 위험노출자 관리, 외래와 응급실 진료의 구분, 방문환자 문진 및 안내, 증상 의심 환자 진료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듈 4는 응급실 감염 환자 선별, 응급 환자 분류, 환자 진료 체계, 응급실 출입 통제를 포함하는 응급실의 관리를, 모듈 5는 검체 채취 및 이송, 검사 후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모듈 6에서는 리얼타임 PCR 전처리와 장비 준비, 핵산 추출 과정, 진단 검사와 검사 결과의 확인 및 통보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모듈 7에서는 COVID-19의 임상적 특징과 치료를 소개하고, 모듈 8은 COVID-19 관련된 FAQ, SNS 모니터링을 통한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총 8가지의 모듈을 통한 COVID-19의 진단 및 대응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본 영상 교육자를 통해 한국의 COVID-19 관리 시스템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정확한 진단검사를 통해 환자의 감별, COVID-19 관리체계 향상을 통해 각 국가의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COVID-19의 추가 확산 및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영상을 통해 제공되는 COVID-19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국가, 사회 및 의료기관의 COVID-19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